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질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63세이시고, 저는 21살입니다. 어머니는 당뇨와 여러 가지 병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시고, 아버지는 63세에 저혈당에 몸이 안 좋으신데, 노가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얼마 전 사기를 당하셔서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단계를 해서 빚을 갚는다고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긴 겁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직장을 다녔고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종교에 빠져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종교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고 어릴 때부터 다단계나 종교 등에 많이 속고 문제가 많았던 터라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생긴 것도 고민이고 또 가족들에 대한 정이 많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고생한 것도 너무 잘 알아서 효도도 하고 싶지만 이런 환경에서 제가 꿈을 이루고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힘들고 또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무섭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떠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 21살짜리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길래요? 인생을, 나이가 21살인 것만 갖고도, 자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원에 누워가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돼 있는 게 좋겠어요? 대통령을 하면 돼 보고 감옥가 있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대통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21살짜리가 낫겠어요. 21살짜리. 그래, 그럼 자기는 재벌 회장님보다 더 낫고 대통령 했던 사람보다 나은데 자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걱정해요? 21살이란 건 나이 하나만 갖고도 어떤 돈만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고 어떤 지위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야 돼. 자기의 빛남, 자기 가치를 지금 모르고 그 조그만한 일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막 눈물이 글썽글썽, 목소리에 울음이 글썽글썽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다이아몬드인데도 자기가 무슨 혁등의 정도로 자기를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빚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자기하고 어머니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어. 둘이 같이 막 물에 떠내려가. 근데 내가 어머니를 끼안고 강 밖으로 헤쳐나오면 둘다 살면 최고로 좋아. 베스트야. 근데 어머니는 헤엄을 못하는데 어머니를 끌고 나오려면 둘다 빠져 죽게 됐고 어머니를 내가 손을 놔버리면 나 혼자는 어떻게든 잘하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손을 잡고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 안타깝지만 어머니 손을 놓고 나라도 일단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조금 일단 그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에서는 그냥 같이 아마 갈것 같은 느낌. 혼자 도망치면은 뭔가 그 삶이 조금 괴롭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엄마랑 같이 이렇게 떠내려 가려는 선택을 할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같이 죽는 게 낫냐? 엄마 입장에서 봤어도 같이 죽는 게 나을까? 딸이라도 사는 게 나을까? 딸이라도 사는 게 낫다 생각하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 딸이라도 사는 게 낫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빠져 안 죽고 자기만 사는 게 나쁜 짓일까?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버리고 왔다. 그러면 그건 나쁜 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현재 헤엄 실력이나 이 주어진 조건이 물살의 크기로 봐서 어머니까지 끌고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 손을 내가 놔버리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어머니 손을 놓고 사는 게 그게 나쁜 짓일까? 못 놓는 거는 착한 일이고 손을 놓는 건 나쁜 일일까? 못 놓고 둘이 다 빠져주면 어리석은 짓이고 안타깝지만 손을 놓고 나와서 사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착하고 선한 문제일까? 어리석고 지혜로운 문제일까? 어리석고 지혜로운 문제. 근데 왜, 지혜로운데 왜 죄의식을 왜 느껴? 그러게. 자기가 지금 이 내 질문을 가만히 자기 상황에 적용해 보면 자기는 이미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가 이미 나와 있어. 자기는 뭐 근심 걱정을 하고 뭐 자기 인생을 꿈꾼다 하면서도 부모님의 그 늪에 같이 빠져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돼 있어. 이미 자기 성향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다 건져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정신 상태나 이걸로 봐서는 불가능해. 같이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자기가 뭐 좌절하거나 해가 뭐 자기가 먼저 죽을지 부모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여기서 아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선 부모를 뭐 구하고 하는 건 나중 일이고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나면 장대를 가져오거나 사람을 불러와서 어머니를 구하든지 너무 늦었으면 어때요? 시신이라도 건져가 장례라도 치러주는 게 어때요? 둘이 같이 빠져 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 혼자라도 살면 다행이고 또 그게 제대로 돼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도울 수 있으면 베스트 더 좋은 일이고 근데 지금은 일단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지혜로운 자라면 어리석은 자라면 그냥 안타까움에 사로잡혀서 같이 빠지는 게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려운 처지도 있고 그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환경에서는 나부터 살아야 한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판단이지. 일단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려면 이 복잡한 것은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동생은 동생 인생이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기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먼저 살겠다. 이렇게 일단은 자기가 독립을 해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돈을 벌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형편이 되면 뭐 빚을 갚아주든지 뭐 간호를 나중에 해주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 연연하면 같이 빠져 죽는다. 세상에서 을이 있다, 효녀다 하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자기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된다. 그러니 착한 여자가 될래, 지혜로운 여자가 될래, 착한 처녀가 될래, 지혜로운 처녀가 될래, 착한 사람이 될래, 착한 사람이 돼서 어리석게 살다가 죽는 게 낫겠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나도 살고 형편이 되면 가족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답답할 일이 뭐가 있어?
우선 21살이란 것만 해도 재벌 아파 죽는 재벌보다도 낫고 감옥에 있는 대통령보다도 낫는 21살짜리 이것만 해도 고귀한데, 그러니까 그 고귀함을 내가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정에 연연해서 같이 불행을 겪는 거는 효도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지 효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지금은 섭섭해할지 몰라도 다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서 가재 빠져 죽으면 부모가 다 그래요. 나눠놓고 니부터 살아라. 니라도 살아라 하고 옛날부터 부모들이 다 그래요. 우선 니부터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니 딱 여기서 뭐 무슨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딱 끊고 정을 끊고 자기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자기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님 뭐 어떡하겠냐? 그건 뭐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빚을 지면 어때요? 고생할 생각을 하면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구청에서 양식 둘 거고 아무 수입이 없으면 뭐 한다? 다 보조금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좀 가슴이 아프지. 딱 그냥 해버리면 다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뭐 재물 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교통 나가서 죽는 부모가 생기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와서 장례 치러드리고 또 하면 되지. 후회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닌 거를 자기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얘기. 자, 그런 관점을 딱 세워가 얼굴 표정 딱 환하게 하고 내일부터 부모님에게도 잘 대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뭐 빈 얘기해도 네네 알았어요. 하지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내 일 아니에요. 나는 내 직장 다니고 내 할 일을 하고 내 공부할 거 하고 또 거기 집에 있어서 잘 안 되면 집에서 독립해가 나오면 되고 있어도 그 집안일에 상관을 안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다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다 이 말. 자기가 뭐 건강하고 자기가 돈도 많고 그러면 그는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수준의 지금 정신력이과 나이와 건강 상태라면 그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다. 자기는 자기를 책임지는 게 먼저고 가족의 문제는 나중 일이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자기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더 할 얘기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시험관을 하셔가지고 그 40세 때 좀 힘들게 저희를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가지고 워낙인데 저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외면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같이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외면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빠져 죽는 게 좋지 뭐.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자기 수준에는 같이 빠져 죽겠다. 내가 딱 물으니까 자기는 뭐 같이 빠져 죽겠습니다. 이래 말했잖아. 그러나 살려면 부모라 하더라도 손을 놔야 된다. 시험관 아기를 해서 낳았든 뭐 외부에서 정자를 얻어가 낳았든 성폭행해가 당해가 낳았든 뭐 외간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든 그거는 생각이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낳았는데 그 낳는 방식이 어떻게 낳았냐 그거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항상 애들 낳아놓고 내가 네 키운 데 얼마나 고생했냐 네 키운 데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의 장래에 장애가 된다. 그건 뭐 투자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네 키운데 이래 고생했으니 반드시 갚아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고생해가 키웠던 20살까지는 누가 부모가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그건 빚이 아니에요. 20살 넘어서 의지하면 그는 이제 부모로부터 진 빚이 되고 20살 밑에는 그는 부모의 또는 보호자의 뭐다 책임이 해당되지. 그거는 자식이라 해서 그 빚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20살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이제 도움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지금 남을 도울 처지가 안 된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 나이에 다 부모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처지인데 도움을 안 받는 것만 해도 장한데 그까지 부담을 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을 갖지 말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유튜브로 많이 봤었는데 법률스님께서 이제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에서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